아, 저기 화면에 보이는 게 대여인 것 같은데 그 크기가 엄청나네요. 네, 그렇죠. 네. 우리 군에서 그 왕의 관인 제궁을 옮기는 대여를 만들어서 이제 국장 때마다 선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큰 네. 대여가 움직이기 때문에 영월관 내 우리 군민들이 여사꾼이 되어서 네. 그렇게 함께 메고 가는 그런 것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황요 규모도 참 엄청난데 또 그 뒤에 이제 따르는 만장들 있잖아요. 그것도 규모가 대단한데요. 네, 그렇죠. 이 국장이라는 것은 나라의 위엄과 이 권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그 규모가 크고 웅장한 것은 당연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도 이제 고인의 사회적 지위라든가 학식, 그 덕망을 가늠하는 것이 이 장례 규모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우암송시열 선생을 예를 들면은 발인할 때 그 만장의 숫자가 끝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할 정도로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왕실에서 좀 싫어하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일개 신한데 만장이 너무 많으면 아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을까요? 당연히 네. 임금이 돌아가신 국상이기 때문에 그 숫자를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숫자가 됐겠죠. 사실 그 모든 왕이 백성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호위병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수천 명이 동원이 되었고 규모를 크게 해서 국가의 품격과 이 왕실의 위엄을 내보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었습니다. 네. 지금 행렬이 잠시 멈췄는데요. 네. 예, 내 노제일을 지내기 위해서 네. 창절서원 앞에 잠시 멈췄습니다. 서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네. 사육신 네. 여섯 분이죠. 박백년, 성삼문, 이계, 유성원, 하이지, 유용부 그리고 또 단종의 주범을 몰래 수습했던 영월호장 어묵도 또 충신 박신문 그리고 또 생육신 중에 김시습, 남효원 이렇게 열 분을 모신 서원인데 네. 아, 흥선 내원군이 서원 철폐령에서도 살아남은 46개 사액서원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노제는 우리가 보통은 그냥 고인이 추억하는 장소를 이렇게 한번 삥 둘러서 나오는 걸로 요즘은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 국장의 노제는 또 굉장히 엄숙하게 예, 특별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 그 노제를 지내는 장소인 그 창절서원 앞에 이렇게 도착하게 되면은 먼저 이제 그 신년 혹은 신백개연이라고 하는 그 혼백을 모신 이 큰 연에서 이 신백을 그 신백여여로 옮겨 모십니다. 그러면 좁은 공간으로 가야겠다기 때문에 작은 가마로 옮겨 모셔서 그다음 노제를 지내는 제단까지 이 혼백을 안전하게 모시는 장면이 예,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보이시죠. 네. 국장의 과정 하나하나가 살아계신 사실 그 임금을 받드는 그러한 예를 똑같이 했기 때문에 엄숙하고 조심스럽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들이 많았을 텐데 국장 중에서도 이렇게 창절서원 같이 이렇게 충신들의 넋을 기리는 이런 곳에서 노제를 지내는 건 이 단종 국장만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사실 그 노제라는 것은 돌아가신 분이 살아계실 때에 인연이 있었거나 아주 뚜렷한 기억이 남는 곳인데 여긴 창절서원은 그런 곳은 아니죠. 그리고 훨씬 더 후에 생겼던 것이고요. 사육신과 생육신 그다음에 이제 단종 복위를 위해 가지고 노력하다가 죽임을 당한 충신 그리고 삼촌 등을 모신 곳들이 바로 이제 이 그런 곳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창절서원인데요. 그 조선왕들 중에서 가장 성문이었던 세종이 승하하신 것이 1450년입니다. 네. 그리고 세종의 이제 맏아들인 문종이 또 왕위를 이어받아서 승하한 것이 불과 2년 후인 1452년이죠. 그 다음에 또 문종의 맏아들이자 적통자라고 할 수 있었던 단종이 숙부인 수양대군, 즉 세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나서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게 1457년입니다. 아. 고작 7년이라는 사이에 적통으로 내려 이어진 세 왕께서 이제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아버지 세종은 실제적으로 그 일찌감치 할아버지 세종은 일찌감치 세조 그러니까 수양대군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그 야욕을 충분히 눈치를 채고 수양산에서 절개를 지키다가 굶어 죽은 누구죠? 백이숙제. 백이와 숙제를 본받으라는 뜻으로 수양대군에게 수양이라는 군호를 이제 내렸던 것이죠. 네. 그 정도로 수양은 사실 어릴 때부터 이미 야망이 굉장히 컸던 인물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노산군 일기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요. 이 일기 내용을 보더라도 세조의 성품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단종실록으로 이제 이름을 바꿨지만은 당시 퇴위가 되었던 왕, 노산군으로 그다음 서민으로 강봉되었던 강봉시켰던 시키고 자신의 정통성을 강조하려고 굉장히 애쓴 사람이 바로 세조였다는 것입니다. 아, 요즘 조카 바보라고 해서 삼촌들이 네. 굉장히 네. 조카를 사랑하는데 이렇게 권력을 위해서 조카를 죽인 비정한 삼촌 또 있는가 하면 또 그 단종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이제 함께 유배를 받던 숙부 금송대군 또 하이군 이런 그 숙부들도 있었는데요. 앞으로 단종 국장에서 이 금성대군과 화이군의 얘기도 좀 함께 이야기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 더 풍성해지겠네요. 네. 그렇죠. 아주 좋은 의견인 것 같네요. 그 실제로 이제 금성대군이 유배를 간 곳이 어디냐면 소백산을 사이에 둔 그 소백산 넘어가면은 있는 그 수능이라는 곳인데요. 영주 북쪽에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들을 연계해 보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군수님 네,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그러지 않아도 저희들이 이제 그 영월 유명한 관광지죠. 고시동굴 지나서 김삿갓 계곡. 근데 김삿갓 계곡에 제일 하나 넘으면 네. 바로 영주 이제 영주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이제 영주, 경북, 경상북도 영주, 충청북도 단양, 강원도 영월 이렇게 3도 접경 지역이라서 함께 이제 문화재 뭐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는데 네. 특히 이제 금성대군이 유배 왔던 영주시 순흥면 그 지역하고 뭐 저희들은 이제 단종대왕 유적과 관련된 네. 그런 이제 문화 콘텐츠 프로그램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진짜. 네. 그 실제적으로 요즘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만은 아무리 오래된 전통이라 하더라도 오늘날의 의미에 따라서 새롭게 해석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행렬이 장릉에 이제 도착하기 전에 끝까지 단종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신하와 그 지역의 호장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피붙이었던 삼촌들을 함께 기리는 절차도 굉장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부분에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또 하나의 이 절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통의 새로운 해석 이런 말씀을 하니까 이 사실 국장에는 지금 뭐 화면에도 보이지만 굉장히 남자들의 행사처럼 이렇게 다 남성들만 네. 참여를 하는데 사실 뭐 진설된 음식들이나 의복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손 네. 수많은 여성들이 그렇죠. 음식이나 옷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노고를 바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도 기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네. 네. 앞으로 국장 재연할 때 지금 우리 김별화 작가께서 말씀하신 숨어 있는 여성들의 노고도 이렇게 좀 반영을 군수님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지금 노제문을 낭독하고 있는데요. 잠시 들어보고 계속해서 진행 과정 살펴보겠습니다. 요새차 신중년 음력 3월 20날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 여전히 이길 수 없어 단문 졸필 두어 줄로 심경을 전하옵니다. 세상 일이 뜬구름과도 같고 인간사가 꿈이로니 초로 같은 우리 인생 중에 소중한 건 대왕의 명예와 이를 지키란 신하들의 의기천추뿐이옵니다. 수백 년이 흘렀건만 목숨 바쳐 대왕을 지킨 충신들의 슬픔이 대왕의 마지막 길에 혼백을 붙듭니다. 자, 이제 다시 발인행렬이 창절서원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화면으로 발인반차가 다시 출발하고 있습니다.
창절서원에서 장릉까지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죠? 예, 제가 그 길을 걸었었는데 아하. 여기 정자각까지 쭉 걸어오면서 보니까 이 발인반차도를 재현한 그림이 이렇게 벽으로 쭉 세워져 있더라고요. 네. 벽화 앞에 그 개울 건너편에는 그 단종국장에 실제로 사용했던 장비들도 전시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그 발인반차도 복원도의 규모나 이 노고를 정말 생각을 해보면 그냥 이렇게 한 번에 그러기엔 굉장히 아까워서 이런 것들을 좀 상설 전시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네. 방법을 좀 찾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작가님 오늘 아이디어 많이 제공해 주시네요. 영월이 굉장히 사실은 뭐 근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콘텐츠는 이미 스토리텔링은 쫙 돼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 흩어져 있는 구슬들을 좀 한 대 꿰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왔습니다. 아, 서마리어도 깨워야 보배니까요. 그렇죠. 네. 오늘 김별아 작가가 군정에 도움될 만한 아이디어를 많이 네, 정말 많이 주고 계시네요. 네. 많이 주고 계시고 사실 이제 그 올해 장릉을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리려고 예 발인반차 규모를 상상할 수 있게끔 복원도와 장비 전시를 함께 네. 마련을 했습니다. 아, 매년 이제 영월 군민들이 한 1,300여 명 정도 이렇게 국장 행렬에 참여해 왔는데요.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 단종국장을 좀 이제 세계적으로 좀 알려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준비했던 것이 이제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때 네. 예, 이 단종국장 발인반차 장면을 상여 소리를 곁들여서 강릉 일대에서 아, 재현해 가지고 네. 외국인들한테 상당히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킨 경험이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발인반차 행렬이 곧 이곳 장릉에 도착을 할 텐데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의례가 진행이 되는 건가요? 국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중 가장 핵심인 그 발인 의례의 마지막 과정인 무덤에 모시기 전에 천전의 과정이 남은 겁니다. 발인은 크게 보면은 궁궐을 떠나는 과정, 그리고 임금에 관한 제궁이 산릉으로 가면서 치르는 노제와 같은 의식, 그리고 왕릉이 자리할 산릉에 도착해서 치러지는 천전의 같은 의식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예, 산릉에 도착해서 치러지는 의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그 김시덕 선생님께서 그 종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네. 이제 단종 임금이 노산군으로 이제 강봉돼서 돌아가셨는데 언제 어떻게 이 종묘에 모시게 되었는지 그 네. 과정이 좀 궁금합니다. 굉장히 궁금할 겁니다 아마. 네. 왜냐하면 그 단종이 승하할 당시 얘는 묘호도 받지 못하고 노산군 그리고 서민으로 강봉이 되었고요. 예, 그래서 종묘에 모실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네. 하지만 그 숙종대에 이르러서 이제 왕으로 완전히 복위가 되면서 이 숙종 7년인 그 1681년에 노산군으로 다시 추봉이 되고요. 그리고 저 숙종이 24년인 1698년이 되면은 비로소 단종으로 완전히 복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가지고 왕의 묘호 역시 추증이 되어서 부여됐고요. 그다음 정순왕후와 함께 종묘 영영전에 예, 부묘하게 됩니다. 그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종묘에 부묘되지 못한 조선의 왕은 딱 두 사람입니다. 제가 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폭군 둘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광해군, 연산군. 예, 이 딱 두 네. 분만이 이 사실은 그 부묘되지 못한 그런 겁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화면에 이제 장릉에 도착한 상주들 모습이 보이는데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아, 지금 저희가 자리한 이곳에서 그러면 천전의가 치러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홍살문으로 들어오는 상주들이 이제 보이죠? 예, 이제 영원히 쉴 수 있도록 천전의 과정을 잠시 지켜보면서 진행하는 게 어떨까요? 반동네 개천곡 대군이야 지내 제위자 부복 애곡
제위자 평신. 제위자 국궁. 배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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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신. 대전관 관수. 삼상향 작주 전후 영자전 연전 삼장 부복 흥태 제위자 부복 애국 제위자 평신 제위자 국궁 배흥 배흥 배 흥, 배, 흥, 평신. 천전이 과정을 차분히 지켜보다 보니까 저희가 자리한 이곳 주변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좀 살펴보게 되는데 저 비탈이 능침이고 또 천전이를 치르는 정자강 말고도 여러 건물들이 눈에 띕니다. 네, 정자각 옆에 보이는 단층을 칠하지 않은 건물이 이제 국장 치를 때 음식 마련해 주는 주고이고요. 네. 그 앞이 이제 한식날 단종제를 올릴 때 사용하는 우물인 영천. 또 그리고 직위 재관들이 들어왔던 홍살문 옆 비각. 아, 뒤쪽으로 능지기가 머무는 수복실. 네. 또 장릉만의 어떤 가장 특별한 공간. 그 조선 왕릉이 세계 유산으로 등재될 때 가장 그 뭐 좋은 점수를 받았다 그럴까요? 뭐 이제 그런 부분이 바로 아 장판옥과 배식단인데요. 네. 아 배식단은 단종 임금을 위해 목숨을 바친 충신 조사 환자군노 또 여인의 영령을 추모하기 위해서 매년 제향을 올리는 제단이고 장판옥은 그분들의 위포를 모셔놓은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단종은 그 돌아가신 당시가 아니라 후대에 다시 왕으로 추대가 되고 복위하는 과정을 쭉 거쳤잖아요.
이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배식단에 대해 가지고 조금만 설명을 덧붙여 드리자면, 배식단이라는 것은 그 장릉의 이 정단과 별단에 그 배식한 그 268 위의 제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네. 처음 충신들을 위해 제사를 올릴 때 정조가 직접 축문을 써줬다고 합니다. 제단은 그 정단이라는 별단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단은 공신의 어떤 뜻과 다소와 그다음 크기, 그다음 신분에 따라서 세 개의 단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처음 제사를 지낼 때 이 정조 임금이 직접 축문을 썼다 하셨는데, 네. 이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사도세자의 죽음에 연관된 정조가 이 단종 임금과 관련돼서 그렇죠. 뭔가 특별한 마음을 느꼈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배식단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 중에 이 영월의 충신들, 우리가 충의의 고장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어떤 분들인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노제를 지낸 창절소원에서도 이제 잠시 네. 언급을 했습니다만, 단종 임금을 위해 목숨을 바쳐 충절을 다했던 영월에 세 충신이 있습니다. 네. 세 분이죠.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멸족도 두려워하지 않고 단종의 시신을 수습한 어몽도, 벼슬을 내던지고 단종을 따라 영월에 은둔하다 어몽도와 함께 단종의 주검을 수습하고 자결한 정사종, 네. 또 사육신 중 한 분인 박백년의 부탁으로 단종을 보살폈던 추익한이 되겠습니다. 네, 이 세 분이 영월의 세 충신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영월의 충신들이 아니었다면 이곳 장릉이 지금의 이 왕릉의 모습을 갖추기는 좀 힘들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프로그램 제목이 단종대왕의 내생, 네. 영월의 안기다 이런 건데, 진짜 그 실제적인 뭐 삶과 죽음은 비참했을지 모르지만 내생은 어느 왕보다도 행복한 왕이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500여 년이 지났는데도 이 한 고장이 이렇게 마음을 다해가지고 그 왕을 기억해주고 애도해주고 이러고 있다는 거를 뭐 살아생전에는 전혀 꿈도 꾸지 못하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 영월 곳곳에 단종 임금의 전설이 깃들어 있고 그쵸. 또 이렇게 전설의 삼터에서 후손들이 열심히 살고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이렇게 원한 맺힌 혼백에 대한 가장 큰 애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